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얘기하지 말고 얼굴 직원으로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작 찾아오지. 5년 만에 집 찾아오지. 점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나? 몇 번 본 적은 있었거든요. 뭐 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뭐 친구가 신대림을 막 받아가지고 예, 뭐 본 적, 그렇게 재미삼아 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진지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러 다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재미삼아 보지 말고 진지하게 보지 그랬어. 그렇게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예, 친구 보러 간 거였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보고. 우리가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여자친구가 말 예를 들어서 점을 보러 왔어. 남자친구는 이제 운전만 해주러 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한테 뭐가 딱 느껴지면 한마디씩 해주거든. 근데 그런 말을 그냥 소홀하게 들었다가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예. 응? 근데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참 고맙네. 뭐가 고맙냐? 죽을 만큼 힘들 지금 힘들 텐데 그걸 죽을 만큼 힘들 텐데 가슴 속에 그거를 꽉 채워놓지 않는 게 일단 고마워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산소 호흡기 안 갖고 물 속에 들어간다 그래 들어가야 된다 그래. 들어간다 그러지. 네. 말도 안 나와. 바닷속에 산소 호흡기 네. 이렇게 짊어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 호흡기 풀고 바닷속에 들어간 느낌? 근데도 끈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다는 뜻이야. 응? 그리고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 상처가. 울어본 적 있어요? 예, 눈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남들 앞에서는 안 우는데 대성 통곡으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예, 몇 번 있어요.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집에서 엄마 들으라고? 아니요. 그럼 대성 통곡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머님이 들으실까봐 예, 이렇게 숨 죽여서 이렇게 한 2시간 반을 운 적이 있었어요. 2시간 반을 울지 말고 한번 대성 통곡을 하더라도 엄마 앞에서 한번 해볼 생각은 왜 못했어? 자존심이죠. 자존심? 네, 저희 어머니도 자존심이 세시고 저도 또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누가 이기나? 내 키?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응? 어머님한테 감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네. 누가 이기나 싸움. 응? 그런 거죠. 근데 너무나 강한 집에서 태어났네요. 응? 너무나 강한 집이란 뜻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네. 아버님이 이름 석자를 대면은 그래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일을 하셨을 것이고 네. 긴급만 맞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시골 엄마로 들어오지 않고 배움을 많이 끈이 긴 분, 학식이 있는 분 그렇게 들어와요. 욕심이 많으셨죠, 학식이 좀. 예, 예. 그런 쪽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 거야. 너무나도 센 부모를 만났다. 근데 당신은 미안하게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센 부모를 만났다는 거야. 자식한테 너무 큰 걸 바라는 부모를 만났다는 뜻이야. 그냥 자식 위주로 부모가 내비뒀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더 빨리 성장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더 자기 꿈을 펼치지 않았을까. 근데 엄마는 벌써 아까 당신 엄마 네. 역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말을 하자면 당신은 남들한테 져선 안 돼요. 맞습니다. 응? 애들한테 뭐든지 져선 안 돼요. 초등학교도 만약에 공부면 공부. 100점을 맞아야 돼요.
남들한테 비교를 했어.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어. 당신은 남들보다 더 잘 맞아서 왔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아들이 잘해서 잘했다가 아니에요. 엄마 자존심이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응? 다 맞아서. 다 맞아서 지금. 대답 안 해서 깜짝 놀랐어. 엄마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세세요. 예, 우리 아들이 만약에 수학을 산수를 수학을 만약에 얘가 60점밖에 못 맞았는데 그날 만약에 65점 맞았다 그럼 다른 엄마는 우리 아들 좀 올라갔네 성적이 두드려준단 말이야. 근데 당신은 좀 올라갔어. 아까 똑같이. 근데도 엄마는 이거 시험지를 찢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것도 얼굴 딱 풀어. 이것도 시험 문제라고 풀었어? 이것도 공부라고 해가지고 왔어? 당신은 이때부터 이미 인생 사는데 기가 죽었어. 누가? 내 가족, 부모로부터. 틀렸으면 따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커오면서 이렇게 반항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긴 했는데 이제는 이 부딪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부딪혀봐야. 아니 지금 말고 내 말은 끝까지 다 듣고 이야기를 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강요에 의한 나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를 못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아마 예능 쪽 탤런트면 탤런트 뭐 그래픽이면 그래픽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릇 요식이면 요식어 뭐 장사면 장사 그런 쪽이 당신한테는 맞았단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인은 디자인 그런 쪽이 남들하고 특이한 쪽이 맞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당신 부모는 당신을 그런 쪽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을 하는 거지. 공부로 승부를 내서 높은 위치 자리를 만들려고 엄마와 아버지는 그림을 그려놨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 속에 당신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당신이 그림 속에 들어가줬더라면 엄마가 당신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다고. 당신은 당신대로 성격이 확고했고 어린 나이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성격이 확고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자식하고 엄마하고 매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싸운 게 당신의 우리가 고부냐? 아니다 고부가 아니라 모자 간의 사이였다는 말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말을 하자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대가 많이 막 바뀌어서 지금 그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 이혼한 부모들도 많고 그러니까 당신은 말을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부모님이 기도 세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만한 그릇은 못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쫓아갈 만한 그릇은 못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공부 잘하는 거였었거든요. 뭐 공무원이든 판사든 검사든 의사든 아까 그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냥 사무실에서 펜테 굴리기를 원하셨던 건데 저는 또 그게 또 펜테 굴리면 당신 뱀처럼 몸이 꼬이는데? 저는 꼬이는데? 어떻게 굴러?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 차라리 엄마 아버지 심정도 알아. 뭣도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들의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갖고 나오지는 않았다고. 그러면 이 자식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른 자식한테 그걸 보면 되지. 왜 유독 당신한테만 더 깊이 그걸 집착층을 느꼈을까?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아무래도 이제 아들은 이제 저 하나고 네, 밑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뭐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좀 욕심을 좀 부리신 것 같아요. 아니요. 미안해요. 나는 어머니 마음 보고 정말 봅니다. 당신 여동생은요 당신처럼 그렇게 마음에 한이 없어요. 응? 그리고 똑똑해요. 여자치고요. 똑똑하다고요. 응?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근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당신 엄마는 머릿속에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빨리 알아들으세요. 약간 정신 분열증 같은 게 있다고요. 집착증 있다고요. 네. 우울증 있다고요. 어? 뭐든지 안 되면은 당신 탓이라고요. 뭐든지 안 되면은 본인 탓이라고요. 네. 어? 그거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하나를 두고, 어? 저기, 그 아들한테 뭘 저기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엄마의 생각 자체, 머리,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응? 그래서, 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네. 긴급한 대답해요. 네. 당신한테서, 우리 그물이라 그래야 되지. 물고기 잡을 때 그물. 네, 네, 네. 큰 그물망. 네. 나 그물망을 좀 보고 있어요. 그물망 속에다 당신을 넣어놓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한 게 당신 부모님이다. 네, 맞아요.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요, 맞습니다. 그쵸? 네.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정신병자로 표현한 거예요. 응? 당신 엄마라고 정신병자로 표현해서 듣기 싫겠지만. 응? 그러나 당신이 엄마를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왜? 자식한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네. 이 세상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죽어버리라는 뒤져버려. 그렇게 말한 부모는 없어. 아무리 공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소리 듣고 살았죠. 많이 들었죠. 그게 부모입니까? 근데 그 제정신입니까? 어? 어떤 부모는요, 공부 못해도 되니, 내 자식 건강한 것만 살아다오. 내 자식의 해맑은 마음만 가져다오. 그렇게 해요. 근데 당신 부모가요, 당신을 그물 아래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꽁꽁 해놓고, 어? 흔들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자식을 약간 좀 소유물로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자신의 내 새끼니까, 네, 자신의 이제 소유물로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당신이 거기에서, 공부에 욕심 있는 사람이나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아 그래도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잘 따라줬다 그 말을 할 수는 나는 있어. 네. 근데 전혀 그쪽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어? 그래서 아마 당신은 뭘 하더라도 부모 몰래 했을 거야. 컴퓨터에서 당신 하고 싶은 걸 방 문 잠가놓고 예를 들어서 밤에 부모 안 계실 때는 한다든지 그리고 지워버렸다든지 숨어서 한다 그래야 되잖아. 네네. 그런 생활을 했을 거라 내 눈에 보여. 네. 춤도 가수를 하려고 했던 걸 썼는데 이제 춤도 어머니와 아버님 몰래 하다가 이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춤을 누가 또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알아서 비디오 보면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많이 다치기도 하고 뭐 어머니, 아버님 그런 거를 워낙 싫어하시니까 몰래 하긴 했었죠. 지금 그런 게 보여서 말을 하는데 네. 참 나이 이제 자식이 대부분 좀 어느 정도 크면 분가도 해주고 네. 또 자식이 나가고 싶다면 내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당신은 물론 어른들은 다 그런다 합디다. 뭐 70이 먹어도 90 먹은 할머니가 내 자식이 밖에 나가면 또 불안하고 근데 당신은 부모는 너무 당신 또 특히 엄마는 너무 심했어. 내 자식이 나가고 싶은 것을 너무 끝까지 못 나가게 잡아놨어. 네. 그래서 당신은 불과 집에서 분가한 지가 한 길어야 6년이었을 거야. 네. 응?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그 다 커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막말로 나이가 그렇게 어리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어리게 보이지도 않는 자식을 그 뛰어나서 그때까지 공부 시킨다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어머님은 그거죠. 밖에 나가서 살면 네가 돈 모을 수 있겠냐.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 밑에서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거 나가서 좀 부딪혀 보기도 하고. 내 말이. 네. 좀 뭐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나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아까 말했잖아, 그물 속에 갖다 놓고. 네. 그물 속에 당신 갖다 놓고 당신 부모 양쪽에서 하나는 아버지가 흔들었고 한 분은 엄마가 흔들었다고.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동반지 길어봤자 6년밖에 안 된다. 어? 근데 참 처음에는 잘 나갔어. 근데 왜 한 방에 털어먹었어? 넓혔어? 넓힌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옷장사를 했었는데 옷장사라는 게 사실 이제 돈이 다음 달에 들어오질 않고 이기골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 쓰고 뭐 하고 뭐 부수적으로 또 나가야 되는 돈도 있고 한데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제가 부모님이 좀 이렇게 나가서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 네가 따로 나가서 산다니 이래저래 돈이 이만큼 필요, 여유자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야, 네 이만큼 가지고 가 라고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아니 못 나가게. 예, 못 나가게 했었어요. 끝끝내. 예, 그래가지고 빈털터리로 그냥 진짜 주머니 뭐 몇만 원 있고 그러고 나왔는데, 알바를 일을 시켜 먹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월급쟁이든 알바하시는 분들이든 그 돈 나오는 날만 바라보고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 빚을 땡겨서 이렇게 주게 되고. 그 말이 넓혔냐, 한 소리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예. 조금만하게 차라리 해서 조금 내가 돈이 됐을 때 조금 근데 그게 또 이제 브랜드 백화점에 입점돼서 이제 새로 입점돼서 들어가는 거라 조그맣게 제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빚이 빚을 부른다고 계속 이렇게 이제 빚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막판에 다 왔어요. 막판이라는 것은 신용불량자 막판. 근데 부모는 당신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어차피 공부권은 끊어졌잖아요. 그래도 이 나이에 공부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없는 건데 뭘 더 기대를 하는 건지, 자식을 정말 끝까지 소유물로 키우려고 있는 건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는 내 밑에서 무릎 바짝 꿇고 엎드려라.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알아들어요? 네네. 알고 있죠? 네.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네. 당신 내가 이 나이 되면은, 나이는 몰라, 이 나이 되면은 당신 분명히 성공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어려워도 이 좀 악물고 참으라는 소리예요. 네. 어? 뭘 했으라도 그래도 곤망곤 있어. 당신한테 사기치는 법 모르는 거, 남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모르는 거. 네. 내 말을 틀렸으면 틀때 해. 아니, 무조건 당신 칭찬했다고 해서 저기 내내 하지 마시고. 아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신은 제2의 또 다른 것을 꿈꾸고 있어요. 응? 나는 당신을 보면은 왜 우리 백종원 씨라고 그러지? 예. 음식. 예. 요식에 왜? 요식업의 대가. 네. 그분도 생각났다가, 아까 옷장사 했나 그랬지? 네. 그것도 생각났다가, 뭐 한 가지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니, 요즘에 다른 생각이 안 나. 말해봐, 빨리. 뭐, 여러 직업들 말씀하시는 거야? 댓글에 들어가서 써주겠지 뭐. 그런 게 생각이 나. 예. 그러면은, 한 가지만 일로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당신도 그 아마 이것도 만약에 당신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하면 이것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예. 또 사업하면 이것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고. 예. 분명히 이것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고. 네네. 이거 분명히 이 나이 때 분명히 돼. 나는 부모를 이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부모랑 싸워서 이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아? 저도 지금은 그냥 부모님을 이기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요. 네, 없고 그냥 부모님한테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어. 이걸 보여주고 싶고. 맞아. 예.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당신 부모 마음이야. 예, 엄마 마음이야. 그 말씀이 딱 맞으세요. 근데 제가 봐라. 어, 그치. 보세요. 예. 어머니, 아버님이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서 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오케이. 그게 힘든 거예요. 어. 예. 어머니, 엄마가 공부 그렇게 원했지만 죄송하게도 내가 공부 어? 머리가 안 됐고 내 마음이 안 됐습니다. 나는 이런 쪽으로 원했었는데 엄마는 이걸 원했지만 그때라도 엄마가 자식을 아 우리 아들은 이게 맞았었나 보다.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살았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그물 속에 지금까지 너무 가둬놨었구나. 엄마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으신데. 어, 안 해. 네. 당신 말 듣고 듣는 게 아니라 엄마는 빨리 너는 안 돼, 안 돼. 뭐든지 당신이 안 되기를 바래. 그래서 나 당신 엄마 정신병자고 그랬어. 왜? 내 당신 엄마 마음을 읽거든. 읽어서 이야기한 거거든.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좀 잘 됐으면 아니야. 어? 그런다고 집에 있어서 우리 아들이 뭘 해가지고 잘 됐으면 그것도 아니야. 어떤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 안 되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어? 어? 미안하게 당신 부모가 엄마가 딱 그 짝이야. 내 말 틀렸어요? 따지세요 틀렸으면. 나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미저리라 그러죠? 네. 당신 엄마가 미저리 같아요, 당신한테.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응? 네. 남자인 저도 힘든데. 하지 마.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남자인 저도 힘든데, 자식인 저도 힘든데. 그리고 오기야 금이야 키운 귀한 딸내미를 데려와가지고 또 좀 고생할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마. 네. 나도 이 말하기에 어떻게 남자 결혼을 하지 마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당신 엄마 버티고 계신 하는 메로리도 당신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오지 말아라. 지금 그 나이면 나이 좀 적어봐요. 이따가. 쪽팔린 줄 알아. 이 나이면은 벌써 애 두세 명은 낳았어야 돼. 안 그래? 그런 자식을 갖다가 지금까지 어? 초등학생이야? 다니는 게 초등학생 딱 대하는 수준이야. 그러신 게 있죠. 어? 이것은 사랑하고 틀려요. 형, 저인 것 같아요. 사랑보다도 집착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 네. 미저리가 집착이 지금 사랑이겠습니까? 집착 같아요. 집착. 집착했다가 나랬잖아. 엄마가 당신한테 어? 정신적 저기가 있다고. 좋게 포장을 하면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신 거고. 안 사랑한다고요. 뭘 그래도 부모라고 편드네. 여기서 전혀 사랑을 못 느낀다고요.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면은 그래 엄마가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시네요. 어떤 사람이 울면서 자기 엄마 욕 바가지로 해요. 아버지 욕 바가지로. 근데 정말 내가 내 말 다 옳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느꼈을 때 애한테 그래요. 어? 한 가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엄마게 하고 아버지가 또 옷을 안 하셨도 마음속에서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전해줘요. 간절하게 가슴이라도 풀게. 근데 당신한테는 오늘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거 내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어줘서 미안해. 당신만 보면 싸우고 싶어. 엄마가 싸움닭이 돼서. 이게 사랑이야? 당신만 보면 기누르고 싶어. 이게 사랑이야? 어떤 엄마들은 아무것도 없는 엄마들은 자식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자식 기죽을까 봐 땡볕 내다가 내 자식들 뒷바라지 해준답니다. 이 나이에 그럼 당신 공부해? 안 그래? 그쵸. 그럼 뭐 하라고? 어?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왔다 갔다 빈둥빈둥 자기 어? 저기는 하라고? 이건 아니잖아. 그건 너무 싫고요. 제가 집에서 남자가 집에서 노는 거는 저는 당신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망하지 말라고. 어? 이 나이 되면 나 뭐라 그랬어? 많이 안 남았네요. 그쵸?
꼭 성공합니다. 그 대신 이때까지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좀 참으세요. 어? 당신 많이 참았잖아. 일을 먹고 참았잖아. 어? 세상에 당신 100번도 죽었잖아. 천 번도 죽었잖아. 1000번도 죽었고 10000번도 죽었잖아. 어? 당신 부모가 당신 왜 칼로 찔리는 게 보이지? 여기다 가슴에다가? 그 뭐야? 나한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지? 너 죽어. 그랬을까? 응? 그러셨었죠. 그랬지? 네. 너 칼, 뭐, 말도 안 나오네. 흥분되니까. 뭐지? 너. 저랑 싸우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분에 못 이기셔서. 칼로 쑤셔서 죽여버리고 싶다. 아, 칼을 쑤셔서 죽여버리고 싶다. 예. 그 말에 나한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치는 거야? 예. 뭐 그런 말도 하셨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성적 안 좋게 받아왔다고 나가서 농약처 먹고 대져버리라는 소리도 하셨었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커오면서 여러 소리가 엄청 많이 들었죠. 뭐 저야 이제 면역이 돼서 별로 이렇게. 면역이 된 게 아니라 그 면역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가슴을 읽는다 그랬죠. 예. 당신이 명치끝이라 그러죠. 명치끝이 본인도 모르게 아린답니다. 어? 명치끝이 아린다고요. 명치 끝이요. 난 또 참 저물보다 별거 다 느끼네. 이게 아르다 보면 네. 여기가 막혀버려요. 솜이. 어? 소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꼭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세요. 네. 이 나이 성공합니다. 꼭 내 공수가 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내가 오늘부터 당신이 이날 때까지 하루에 몇 번은 기도를 해요. 당신 얼굴 꼭 기억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억울할 것 같아요. 어? 부모한테 죽으란 소리를 수없이 듣고 살았던 남자. 어? 난 당신이 그렇게 어? 학교 가서 남들한테 못한 행동 했다 생각하지 않아. 했으면 난 따지고. 아니요, 안 했습니다. 바보 행동했다는 생각하지 않아. 단지 부모가 원하는 공부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어? 이런 모욕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난 생각해. 내 말 틀렸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심했네요. 그리고 당신 마음도 훗날은 안 그러겠지만 당신도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 당신 죽을 때 나도 눈물 한번 흘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 늙을 때, 당신 늙었을 때 내가 당신한테 똑같이 대 갚아주리라. 네, 맞아요. 응? 저희 어머님한테 좀 못할 소리를 좀 많이 했죠.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네, 많이 했었죠. 저희 어머님한테. 응? 근데 어머님 그러네요. 너 죽을 때 너 안 봐. 너 그런 말 안 먹어도 돼. 너 똑같다는 지금도 하나도 풀이 안 끊겠다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풀이 하나도 안 끊겼어요. 이 정도로 자식이 가슴에 어? 울부름을 치고 있는데 어? 어떻게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부모가 빌고 있네요.